가톨릭 어린이성가 125번 예수 내 작은 기쁨입니다. 이 곡에서는 마지막 단에 네 마디를 전주로 하였어요. 네,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곡에서는 특징적인 게 왼손에서 계속적으로 4분음표에 연타, 그리고 조금 다르게 또 계속적으로 4분음표. 네, 이런 식으로 계속 4분음표가 나오죠. 이 가사에서 내가 힘들고 또 떨고 있을 때, 울고 있을 때, 고난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준다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어서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누군가에 대한 발자국, 네,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평화를 주는 그러한 그러한 가사에서 이 반주를 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주가 저음에서 지속하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왼손이 너무 확실하게 하나하나를 크게 쳐주면 아마 전체적으로 선율이 조금 아름다운 선율이 좀 덜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셔서 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오른손에서 할 때는 네, 이렇게 왼손 오른손이 또 네, 이렇게 8분음표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네, 여기도 이렇게 같이 가죠. 이렇게요. 네, 여기도 왼손이 계속적으로 4분음표가 쭉 지속하는 변화가 많지 않은 네, 그러한 것을 느껴주시면서 네, 요렇게 네, 요렇게 바뀔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음색을 다르게 하면 훨씬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. 네, 요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